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어디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잡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보는 분들이 뭐제 어떻게 보면 후배일 수도 있고요. 또제 선배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배한테 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IT 보안 쪽이나 아니면 모이해킹 쪽에 특히 이렇게 경력이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봤던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제는 이제 고객사의 갑질, 이게 결론이죠. 고객사의 갑질만 보고 갑사를 선택하면은 더 많은 갑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제목으로 뽑았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보안 프로젝트 본사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후배들이 뭐 자주 놀러 옵니다. 하루에 뭐 한두 분 정도씩 이렇게 놀러 와서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거의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이제 진짜 실무에서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프리랜서도 하고 이제 경력도 좀 쌓여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갑으로 가고 싶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또 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으로 보고 가고 싶어 해요. 뭐 이유는 보통 이제 모이해킹 컨설턴트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특히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정말 많을 때는 이제 배로 두배 이상으로 이제 연봉이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이해킹 컨설턴트로 이제 5년 정도 하다가 대기업으로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연봉이 이렇게 뛰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받고 갔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로 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금융권으로 갔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연봉이 많이 뛰기는 조금쯤 뛰기는 뛰었는데 이제 뭐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제일 바라는 것은 또 인센티브잖아요. 사실 이게 막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으로 가고 싶어 하는 특히 이제 5년 차 정도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5년 차 정도로 좀 추천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금융권으로 갈 때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고객사를 많이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주제로 뽑았던 그 갑, 어떻게 보면 그 갑질이라고 하죠. 이게 나쁜 이게요. 모든 갑분들이 이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 뭐랄까 갑질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기업이나 금융권 보안 담당자로 갔을 때 그걸 이제 조금 서로 이해를 하고 협업하고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으로 뽑아냈듯이 이 갑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는 이제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고객사보다 분명히 연봉을 딱 비교하더라도 조금만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많은 야단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들을 들었을 때 괜시리 갑질을 이제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들고 기분도 굉장히 많이 나쁘죠. 그래서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해킹 실무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도 그래요. 교육 강사로 있으면서 또 이제 컨텐츠 개발할 때는 이제 어떤 개발 시스템들을 이제 또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때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힘든 경우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언이 뭐냐면은 이을 위치에서 한두 명의 갑만 경험을 하면 돼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담당자가 분명히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더 많지는 않아요. 담당자들이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이해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취약점이 잘 찾아냈는지 매일매일 그런 뭐 주간 보고 뭐 일일 보고 그다음에 월간 보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 뭐 프로젝트가 길다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을 위치에 있을 때 이게 모이해킹 컨설턴트 위치에 있을 때는
사실 요 담당자 한두 분에 의해서 이제 기분들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막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극한으로 가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은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서 뒤돌아보면은 사실 을 입체에서는 프로젝트 기간들이 끝나면 한동안 그 갑을 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번또 이게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하기 싫어요라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하면은 대표님도 어느 정도 이제 부서장님이나 대표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싫어? 그러면은 뭐 너무나 갑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대표님이 이제 그쪽에 이쪽으로 직원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음부터 그럼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베스트죠. 예, 베스트면 그 뒤로 볼 일이 거의 없죠. 아무리 이제 보안 바닥이 좁다고 하더라도 정말 볼 일이 없으면은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갑질이란 것은 저 같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정말 많으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꼭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에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갑님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때마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3년차, 특히 이제 3년차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젝트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을 때는 이제 고객들하고 좀 많이 커뮤니티를 하게 되거든요. 회의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계속 이제 그 결과보고서 갖고 마주치니까요. 그리고 결과보고서 리뷰하다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써.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심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다가 이제 자를 대가지고, 이게 맞춤법 같은 거나 이제 그 간격들 있잖아요. 행간 간격. 이런 것도 이제 맞추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당연한 결과보고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들의 행동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힘든 경우들도 있었죠. 무리한 요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년차, 5년차, 이제 3, 4년, 5년차에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모이킹을 이제 좀 그만두고 좀 대기업으로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그래도 저는 컨설턴트를 하면서도 적어도 5년차, 이게 팀장이라는 위치까지는 한번 해보고 좀 가야겠다. 항상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버텼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두 명의 갑들만 경험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가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은 그 담당자, 제가 이제 갑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위에요. 이렇게 저는 예, 컨설턴트 했을 때는 위에서 말했듯이 한두 명의 담당자가 그렇게 봤는데 가보니까 현업 부서들에 저한테 갑질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위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지금 퇴사했지만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팀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팀장님들도 자주 바뀌거든요, 사실이요. 저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 팀장님들 바꿀 때마다 그 적응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다른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이 또 이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돌아보면은 이제 그냥 컨설턴트에 있던 그 갑질을 당했던 것은 아주 조금이에요. 정말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 부서에 이제 그 현업 그 담당자가 되다 보면은 다른 현업 부서들의 그 저보다 직급이 많은 분들, 개발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운영자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팀들, 다른 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IT 부서라는 것은 지원팀이란 말이죠. 그게 지원팀이다 보니까 돈을 벌고 있는 다른 부서들의 또 지원들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아무리 직급이 낮더라도 저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이 IT 부서를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업무를 하면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언제 당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이게 선임들이 막 휴가 갈 때는 또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저보다 직급 많은 파트장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무리한 요구들을 막 하게 되는 거지. 그때야 막 그때가 이제 기회다 이거죠. 기회다 이거고 막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로 그냥 정말로 내리 깔고 그냥 이거 고쳐, 저 PC가 안 되니까 이거 고쳐, 랜섬웨어 걸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러한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많이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힘들어서 그냥 마냥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좀 버텨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대기업이나 금융권,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사실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도 연봉도 많이 조금 적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이거는 바로 이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걸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단지 연봉이 그래도 많이 주니까 그잖아요. 연봉이 그래도 많이 주니까 요거라도 버티자 라는 걸로 이제 조금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직 생활에서 많이 이제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도 한 6년을 그렇게 다녔죠. 6년을 다녔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교육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터디 모임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험을 해보면 그 조직생활 한 12년 동안 했던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은 뭐 스트레스가 없는 조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비교하는 것들은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업들의 고충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1년차에서 2년차 컨설턴트 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그냥 이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그거를 결과 보고서를 받은 그 담당자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현업 부서들하고 그 현업 부서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발자분들의 그 팀,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의 팀, 아니면은 이제 뭐 ISMS나 그런 것들을 받았다면 전체 부서에 대한 팀들하고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수정을 해라, 그 다음에 그 패치가 됐냐,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취약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를 수행을 했냐, 뭐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뭐 해결을 했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서로 현업 부서들하고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 과정에서 이제 뭐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래요. 저도 담당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다른 회사 협업하는 그런 컨설턴트한테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나중에 담당자로 가더라도 아 이런 업무들 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이라는 게 기술 파트로 만약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을 때 기술 파트 현재 기술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기술 파트로 많이 하는데 사실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기술 파트만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다른 협업 업체들,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기술 파트를 하고 있는 다른 이제 상주 업체들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죠. 내가 솔루션 하나를 운영을 하더라도 나는 운영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운영 업무 안에는 이제 기술적인 파트들이나 아니면 모이에킹이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서트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만이 서로 같이 이제 편하게 되는 거죠.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업들의 고충이나 불만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겨내는 만큼 돈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이요. 예, 돈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큰 이득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뭐 똑같이 인센티브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다면은 그 고충이나 불만들을 다 이겨내는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를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이러한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어딜 가든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좀 생각,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갑질 때문에 대기업이나 금융권들을 꼭 가야 한다, 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얼마 못 버텨요. 뭐 1년 하다가, 아무리 연봉이 높다라고도 1년 하다가 아마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컨설턴트를 하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를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모이킹 쪽은 그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금융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적인 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리 파트나 운영 파트를 할 수밖에 없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업무들을 맞는지, 자기한테 맞는지,
자기는 정말 취약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이어나갈 수 없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금융보안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직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그 조직에, 물론 이제 그 조직이라는 것이 팀장님이 바뀌었을 때하고 이제 뭐 부서장님이나 이제 뭐 사모님이나 그런 임원분들이 바뀌었을 때또 바뀌어요, 사실이요. 그걸 완전히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이면 금융권만의 그러한 소문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은 대충, 이런 금융권 조직에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어느 정도 이런 업무적인 이런 강도나 그런 것들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내가 여기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미리 좀 준비했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미리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기업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평생 나는 컨설턴트로 하고 있다, 나는 그게 피다, 내 피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겁니다, 사실이요. 예, 그냥 쭉갈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컨설턴트라는 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가든 거기하고 이제 잘 흡수가 돼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예, 이번 이렇게 잡담의 끝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